소원을 품은 별. 마음 한 구석이 찢어졌구나. 아픈데도 말 한마디 없었어? 삶이 그보다도 아팠나 보다. 이리 와. 따뜻한 문장에 그은 밑줄을 가져다가 다친 마음을 꿰매어 줄게. 울음이 새벽보다 이르게 시작되는 날이 많아졌어. 무엇이 이렇게 너를 강이 되어 흐르게 하니? 우는 일이 죄가 되지 않도록 네가 울음을 쏟는 동안 나는 녹음된 빗소리가 될게. 내가 더 젖을게.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덕준의 따뜻한 문장 중에서.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소원을 품은 별의 류밀입니다. 이제는 해가 정말 일찍 지는 것 같아요. 여름 같았으면 아직도 해가 떠서 밝을 텐데 진짜 가을이 왔긴 왔나 봐요. 지금도 해가 그새 숨어버렸네요. 그래서 더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저는 몸을 한껏 웅크리고 걸어가요. 낮이랑은 온도차가 너무 나서 피부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 한구석도 시려지네요. 이상하게 걱정이 많아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개강병인 걸까요? 아니면 가을이라는 계절 탓일까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 또 올해가 끝나가고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네요. 걱정이 많아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아까 앞서 읽어드린 시에서 가장 당신에게 와닿을 것 같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 한 구석이 찢어졌구나. 아픈데도 말 한마디 없었어? 삶이 그보다도 아팠나 보다. 이리 와. 따뜻한 문장에 그은 밑줄을 가져다가 다친 마음을 꿰매어 줄게. 따뜻한 문장에 그은 밑줄로 다친 마음을 꿰매어 줄게라는 말 너무 좋지 않나요? 밑줄을 실 삼아서 꿰매어 준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들에게 오늘도 제가 다친 마음을 치료해 주는 저녁을 선물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밤하늘에 뜬 별을 보러 가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1부에서 만나요. 닐로의 괜찮아. 멜로디 음악이 흐르면 멀어져 버린 우리의 기억은 잠시 그때로 되감아지고네.
같은 멜로디 또다시 흐르며 자꾸 생각나 눈을 감아봐도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시간 내 속아 커져만 가는 모습이 언제쯤이면 다 익숙해질까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안아줬다면 그러면 이별을 피해 갔을까 그래 날 잊어도 돼 나만 아프면 되니까 너의 기억은 날 안아줄 테니 이젠 추억으로 바뀌어도 다 괜찮아 너의 기억은 날 안아줄 거야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안아줬다면 그러면 이별을 피해 갔을까 잊어도 돼 나만 아프면 되니까 너의 기억은 날 안아줄 테니 그렇게 걸어가면 돼 지금처럼 걸으면 돼 우리 이제 너 같은 곳을 못 봐도 오늘의 첫 번째 소원은 정승혜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주 대스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주 대스타. 여태껏 나온 소원 중에 제일 독특하고 재밌는 소원인 것 같은데 제가 우주 대스타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소원 꼭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 같은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대스타와 같은 재밌는 표현들이 저를 이렇게 웃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우분의 예쁜 이름이
나중에 사람들의 입술 위를 타고 다니실 것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원은 강평강님의 소원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예뻐라. 정말 너무너무 예쁜 소원이네요. 저도 항상 내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같은 마음인 하구분을 만났네요. 제가 이 소원 꼭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내 행복처럼 기쁜 일이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소원을 빌어보는 거 어떨까요? 사실 나의 행복만큼 중요한 것도 없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건 그만큼 나를 잘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질지도 모르니까요. 그치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소원을 비는 당신을 보니 이미 엄청 행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당신 또한 행복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예쁜 소원, 고마워요. 오늘 밤하늘에 뜬 소원은 어떠셨나요? 보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늘 이렇게 소원 보내주시는 하구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면서 노래 소개하고 2부에서 만날게요. 마멀레이드 키친의 오늘도 응원할게. 오늘도 응원할게. 평생을 함께할게. 날 위해 웃고 있는 너를 난 사랑하고 있어. 우리 서로를 응원해. 하루가 금세 지나가죠. 지고 지며 지낸 시간이 어느새 나에게 벅찬 고민으로 다가왔죠. 내일이 벌써 찾아오죠.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지친 마음은 어느새 나 꿈속을 헤매죠. 시간은 자꾸만 도망가는 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빨리 움직여볼래. 오늘도 응원할게. 내일도 응원할게. 널 위해 웃을 수도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늘도 응원할게. 평생을 함께 할게. 날 위해 웃고 있는 너를 난 사랑하고 있어. 우리 서로를 응원해.
힘든 시간 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너란 응원에 난 어느새 이겨내버리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 하고 싶은 일들을 행복하게 빨리 시작해볼래. 오늘도 응원할게. 내일도 응원할게. 널 위해 웃을 수도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늘도 응원할게. 평생을 함께 할게. 날 위해 웃고 있는 너를 난 사랑하고 있어. 우리 서로를 응원해. 응원할게. 내일도 응원할게. 날 위해 웃을 수도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늘도 응원할게. 오늘 2부에서는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게스트분의 소원도 들어보고 별자리 이야기도 함께 해볼 거예요. 그럼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정씨. 안녕하세요. 환경시스템공학과 16학번 장인정입니다. 아, 인정씨, 제가 방송하면서 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까지 방송 통틀어서 첫 게스트세요. 전 진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DJ님 첫 게스트로 나올 수 있어서 전 지금 행복합니다. 아, 영광까지. 아, 근데 지금 좀 혹시 긴장하셨나요? 사실 인정 씨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할 날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거의 두 번째 하는 건데 긴장이 조금 되네요. 아마 소원을 품은 별 게스트로 나오게 되는 게 좀 더 설레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인정씨 평소에 제 방송 자주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제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품은 별은 학우분들의 소원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별자리에 대해서 DJ님이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아, 간단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정씨 소원이 궁금해지는데요. 소원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거창한 건 없고요. 네. 별이, 제가 별이랑 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이랑 달이 정말 많은 밤에 빛나는 에펠탑 바라보면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 소중한 사람 진짜 부럽네요. 아, 되게 거창해 보이면서도 소박한 소원인데 눈앞에 에펠탑이 있고 그런데 손에 들려있는 건 샌드위치랑 커피니까 아, 뭔가 너무 귀엽고 예쁜 소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귀여워요.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인정씨. 인정씨는 별자리가 뭐예요? 저는 천칭자리예요. 아, 생일이 한 9월달쯤 되시나 봐요? 네, 사실 엊그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인정씨 게스트로 선정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생일 기념으로 제가 인정씨 별자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어떠세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제가 천칭자리인 것만 알았지 이 천칭자리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에 천칭자리가 나온다니까 평소보다 더 잘 들어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천칭자리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시작할게요. 2부에서는 별자리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얀 별이 수놓은 하늘이 펼쳐지고 당신은 이 별을 타고 지금부터 밤하늘을 누빌 겁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초여름 남쪽 하늘의 처녀자리와 정갈자리 사이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별들 중에서도 어두운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옛날 농민들에게 씨 뿌리는 시기를 알려주던 중요한 별자리였답니다. 과거에는 정갈자리의 집게발이었다가 기원전 1세기쯤 천칭자리로 독립했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했던 천칭자리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는데요.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가지고 다니던 정의의 저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울대는 인간의 선악을 재어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쓰여지던 것으로 정의와 공평을 위해 봉사한 아스트라이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늘에 올려졌다고 해요. 이제껏 별자리랑은 다르게 굉장한 의미를 담은 별자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선악을 재어 운명을 결정하는 저울대라니 죄와 선행의 무게를 잰다는 게 상상이 가진 않지만 꽤나 그 시대에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울대가 지금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스트라이아의 정의의 저울대라면 정확하게 죄의 무게를 재어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진짜 이런 저울대가 있다면 우리 적어도 선의 무게가 악의 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착한 일, 뿌듯한 일 하나 하면 자기 전에 마음이 뿌듯한 것처럼 오늘 밤도 당신에게 이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화의 별자리 여행은 어떠셨나요? 게스트분의 소원과 별자리까지 알 수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마칠 텐데요. 오늘도 저는 당신의 하루가 늘 별처럼 빛나길 바랄게요. 잘 자요. 쉽지 않은 하루였나 봐. 숨소리는 나에게 뭔가 할 말 있는 것처럼 포근하게 솔직하게 너만의 언어.
너도 외로웠던 하루였나 봐. 감사하는 베개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수줍게도 달콤하게 너만의 날 채우려 해. 널 사랑해 이 밤. 나도 지쳐버린 하루였나 봐. 숨소리가 너에게 할 말을 더 막아버린 뒤 꿈을 꾸듯 해. 솔직하게 나만의 이상으로 소원을 품은 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류미리, 기술의 이지민이었습니다.